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1956년에 문을 열고 올해로 60살이 된 한국거래소. 1988년부터는 전산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매매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지난 30년간 증권시장의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선해온 기업이 있습니다. 고성능 저비용의 거래소 매매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금융 IT 기업의 대표주자인 코스콤의 정현대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사장님 저 바쁘신데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코스콤 그 한국 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금융 투자계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저 대표 기업인데요. 예. 시청자 여러분에게 코스콤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네, 저희 코스콤은 1977년도에 설립한 이래 39년 동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회사의 IT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는 회사로서 자본시장 전체를 예. 금융 IT 서비스로 해결해주는 그런 전문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지난 2014년 5월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곧 2주년이 되시는데요. 예. 그동안 코스콤에 좀 어떤 변화를 주도해 오셨는지요? 제가 취임한 해에 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해이고요. 예. 또 취임한 해에 자본시장 주식 매매 시스템인 엑스큐 플러스가 예. 차세대 시스템인데 처음으로 가동이 되었던 해였습니다. 예. 제가 취임하자마자 걱정스러웠던 것이 차세대 시스템이 가동된 지 4, 5개월이 지났는데 바로 안전사고로 세월호가 터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 회사도 이 시스템이 사고가 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사고 나면 안 되겠다는 예. 생각으로 취임하자마자 소프트 안전관리 TF팀을 예.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본시장 시스템이 중단 없이 무장애로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제일 먼저 신경을 썼습니다. 예. 그 이후에 노사관계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예. 서로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노사관계도 지금은 아주 화목하게 잘 정립이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 저희들이 제가 신경을 쓴 것이 뭔가 하면 어쨌든 저희들은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IT 전문 회사로서 품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품질이 예. 잘못되면 또 장애도 일어나고 사고가 빈발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경영을 좀 더 치중을 했고 예. 인력 효율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모든 기능 조직을 통폐합을 해서 적절하게 재배치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주로 하시는 일은 아직은 한국 거래소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그 거래에 이제 전산화된 매매 시스템을 또 개발하고 끊임없이 개선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예. 계신데요. 조금 전에 차세대 거래 시스템인 엑센추어 플러스라는 이제 프로그램 소개 말씀하셨는데요. 예. 해외랑 비교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다음번에 또 시스템 구상은 어떠신지 좀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40년간 자본시장의 주식 매매 주문 시스템을 예. 쭉 개발해오고 운영해왔는데 그동안 큰 변화가 한 서너 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엑스큐어 시스템을 예. 차세대로 해서 엑스큐어 플러스로 만들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처리 속도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어야 되겠다 예. 하는 거 하고 또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두 배로 늘려서 예.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서 글로벌화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는
주식을 매매하고 청산 관리, 그다음에 지수 산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갔을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이번 시스템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특징을 지울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킬 스위치라는 예. 기능을 탑재했던 킬 것입니다. 킬 스위치. 예. 이것은 IT 시스템 사고에 대비해서 전군사들의 실수로 예.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일시로 일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군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예. 그 해당되는 전군사 하나에만 그칠 예. 수 있는 아.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예. 사고에 만반의 대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예, 다음 질문은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대체 거래소. 지금의 예. 이제 코스닥, 코스피, 유가증권 거래시장 외에 또 다른 좀 약간 자유로운 형태의 거래소를 만드는 그런 논의죠. 지금 언제쯤 만들어지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지요? 아,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초에 예.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한국 거래소에 지주회사 체계 좀 맞물려 있는 예와 맞물려 있어서 아직까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만들어질 경우에 이제 코스코미 여전히 또 시스템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보면 ATS가 대체 거래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체 거래소가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 거래소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IT 자회사로서 경쟁 회사의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래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유일하게 저희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든지 관여는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 회사가 하고 싶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거래소와 예. 대체 거래소의 실무진들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아마 가능하리라고 예. 봅니다. 예. 지금 코스콤이 그동안 워낙 오랜 기간, 전산 매매 시스템을 또 구축하고 또 개선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내공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해외에 IT 인프라를 수출하시는 일도 하시고 계시도 그렇습니다. 베트남의 호치민 거래소에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중간에 사정이 좀 늦어졌습니다만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떤지요? 계약 이후에 한 2년 동안 지금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베트남 호치민 거래소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지금 한국 거래소하고 또 호치민 거래소 사이에 거의 계약 다시 시작하는 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의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개발은 문제 없습니다만 개발 이후에 호치민 거래소와의 관계를 또 계속해야 되는 저희 코스콤 입장에서는 인력 교류도 미리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난 3월 중순에 제가 호치민 거래소를 방문해서 이사장님과 인력 교류 MOU를 맺고 앞으로 향후 베트남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IT 기술에 서로 공유하는 그런 MOU를 맺음으로써 아마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자본시장 협력 관계가 아주 돈독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계약이 잘 성사되게 되면 외화 획득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외화 획득을 지금 수준을 보면 하나로 200억 이상 되지 않겠나 상당히 큰 규모 예.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군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코스콤은 이제 거래소 자체의 매매 거래 시스템도 이제 운영하고 계시지만 이제 증권사나 선물사, 자산운용사들이 개별 금융 투자회사들의 IT 서비스도 제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흔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온라인 증권 거래라든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같은 것들인데요. 어떤 특징들이나 차별화된 포인트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들이
오프라인 위주로 많이 진행해 왔고 예. 온라인 증권사는 한 개 정도 증권사 한 두세 개 정도 증권사가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증권사한테 공통으로 온라인 시스템인 HTS를 제공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예. 모바일 시대에 오면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또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시스템의 한계가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거래를 하고자 하는 예. 시대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의 회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MTS 예.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MTS는 예. 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모바일 말씀하시는 예, 거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예. MTS라고 하는데 예. MTS 시스템에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예. 증권사들이나 선물회사 이런 모든 예. 회사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쓸 수 있도록 아마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예. 또 신기술을 적용해서 또 보안에도 신경 써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 모바일로 급속하게 연결하는 시대에 잘 대응하시겠다. 예.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예. 코스콤이 하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사업 중에 금융 정보 서비스가 있죠. 이제 예. 금융 정보를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건데요. 어떤 정보들 제공하실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콤이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장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예. 주식, 파생, 채권, 또 다른 일반 상품, 예. 지수 이런 각종 정보들을 증권회사나 예. 또 방송사나 또 다른 언론사, 기타 언론사들에게 제공해주는 예. 정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서비스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 늘 새로운 지수 개발에 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뭐 저 이쪽 증권 시장에 어떻게든 하여간 연을 두고 있는 분들은 사실 코스콤 없으면은 뭐 코스콤 일종의 물과 공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뭐 예. 저희 회사가 예. 그래서 자본 시장에 어떻게 보면 뭐 사람 몸으로 보면 중추신경이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데이터의 혈액이 예. 흐르는. 그것이 흐르지 않으면 예. 아무런 그 액션을 취할 수 없고 예. 또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장님 지금 뭐 사실은 이제 금융 이제 ICT의 변화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뭐 최근에 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진앙지 비슷하게 돼 있고. 그렇죠. 금융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영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많이 요즘 듣고 계십니다만 인터넷 뱅크, 핀테크,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에 해당되는 로봇 어드바이징 다 이게 전부 지금 그런 ICT 흐름이 금융에 접목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인데요. 앞으로도 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런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바람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핀테크를 접목을 해서 기존 그 우리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더 쉽게 접근이 예. 되어지고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또 우리 자본시장 규모도 더 확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모바일 기술, 그다음에 그 요즘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예. 해서 전문가들만 할 수 있었던 그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분석해줌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로봇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예. 분석된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마 예. 오게 되면 아마 자본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IoT라든지 사물인터넷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을 우리가 보통 IoT라고 하는데 예. IoT를 통해서도 이제 사물과 사물끼리 정보를 바로 주고받을 예,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예. 이제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들이 다양합니다.
그 기기들, 다양한 기기들끼리도 정보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 정보도 다양한 기기가 있지만, 어떤 기기를 쓰더라도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술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빅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의 변화 추세 속에서 코스콤의 역할도 조금 전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단순 가공된 데이터보다는 훨씬 고품질의 그렇죠. 이제 심층 데이터들이 정도 역할이 커지고 코스콤 좀 많이 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코스콤이 성장할수록 저희들은 자본시장이 성장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코스콤의 성장이 자본시장의 성장과 이렇게 같은 비례로 이렇게 성장해왔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자본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지금 그동안 40년, 50년, 60년 동안에 쌓여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더 좋은 정보, 또 고객한테 더 좋은 정보를 또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또 필요한데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빅데이터 기술이 아마 그런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을 하면 로봇 어드바이저도 결국은 빅데이터 기술이 포함이 된 그렇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없이는 이제는 뭐 주식시장이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금 빅데이터 사업을 지금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인력도 지금 많이 충원을 해서 빅데이터 쪽에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정말로 자본시장에서 고객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또 좋은 정보를 통해서 좋은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스콤 사장님으로서 코스콤의 성장과 육성 위해서 좀 여기 나오신 김에 금융당국이나 또 친정인 거래소 측에 조금 뭐 부탁할 게 있으시다면 나오신 김에 좀 말씀 좀 하시죠. 금융권 안에서의 IT 회사의 위상이 상당히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금융은 정책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기 이슈이기 때문에 IT는 서포팅하는 기능으로 지금까지 쭉 존재해 왔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핀테크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금융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거의 중심 축으로 지금 IT로 어떻게 보면 옷을 입는다라고 할 정도로 IT가 금융 시장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IT가 금융권 안에서 그렇게 곽강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정책 당국에서도 아마 이런 쪽을 신경을 써서 IT가 더 성장함으로써 금융이 더 좋아지는 또 시장이 커지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금융당국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금융 정책에 입안하시는 분들 코스콤 조금 더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쭉 말씀하셨던 이슈 중에서 이제 핀테크하고 빅데이터 관련해서 뭐 몇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뭐 이제 여기 금융기관들 뭐 너무나 다 핀테크 흐름인데요. 그 코스콤은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 하고 계시고. 특히 그 지금 스타트업들이 그 핀테크 관련해서 혼자 하려고 하기보다는 코스콤을 통해서 좀 성장해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은 핀테크가 활성화된 계기는 2014년도 초에 박 대통령님께서 천송이 코트 인증서 얘기도 나왔고 뭐 그랬죠. 그것을 통해서 아마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핀테크는 이미 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활성화가 되지 못했는데 대통령께서 천송이 코트를 이야기함으로써 핀테크가 활성화 계기가 됐다고 보는데 저희 회사가 그 해에 저희 회사는 원래 핀테크 회사입니다. 전통적인 핀테크 회사인데 요즘 핀테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노베이션 핀테크, 혁신적인 핀테크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핀테크를 전통적인 핀테크와 혁신적인 핀테크 두 가지로 나눈다면
우리 회사도 혁신적인 핀테크 회사는 조금 예. 덜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저희들이 다 핀테크 기술을 다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핀테크 기술을 가진 또 핀테크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을 먼저 예. 육성을 시켜서 그 기업들이 성장해 나감으로써 저희 회사와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그런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을 한 것이 제일 먼저 자본시장에서 핀테크 공모전을 통해서 예. 그런 스타트업들을 발굴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 예. 발굴된 그 스타트업들을 마음대로 좀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들한테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예. 그렇게 인큐베이팅 센터를 또 만들어서 스타트업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 6개 업체들이 예.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아주 개발도 잘 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내고 또 지금 한두 개 기업이 벌써 저희 회사와 같이 공동사업을 진행할 정도까지 같이 성장해 나가는군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스타트업들이 코넥스 시장, 코스닥 시장, 예. 코스피 시장까지 성장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고요.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은 미래에셋과 예. 스타트업들이 제일 필요한 게 또 자금이지 않습니까? 예. 성장함에 따라서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미래에셋과 핀테크 펀드 조합을 결성을 예. 했습니다. 그것이 200억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조합을 결성해서 지금 출발을 했는데 벌써 한 개 기업이 그 자금을 지원받아서 예. 기술 더 고도화된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일 하고 계시는데요. 예, 예. 예. 그 빅데이터 경우는 이제 뭐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코스콤도 이제 카드 사업도 또 뭐 제휴도 MOU도 서비스도 예. 맺으시고 있는데 앞으로 좀 계획이 어떠신지 하고요. 그 빅데이터 활용해서 또 투자 심리를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또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하셨다는데 어떤 건지 두 가지 네. 질문 동시에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 회사는 2년 전부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주가 예측을 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감성 데이터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온라인이나 또 그 우편을 통해서 주고받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주변의 의견들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또 주식 흐름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감성 분석과 접목을 시켜서 고객들이 그 숫자를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날씨가 흐리면 흐리다. 기상도 예, 기상도 비슷하게 되겠군요. 예, 예. 기상도처럼 오늘 이 종목은 좋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별로 좋지 않습니다라고 예. 하는 금방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예. 그런 형태까지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를 일부 지금 하고 있는 거 예, 흥미로운 지표인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그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이 이제 더 리더입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께 공통적으로 자주 드리는 질문인데요. 대표이사로서 또 금융 IT 기업의 사장님으로서 경영 철학 또 리더십의 핵심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IT 분야에 지금 39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코스콤이 설립과 동시에 제가 IT 쪽 일을 시작했던 1세대 IT 맨으로서 코스콤에 온 것은 굉장히 저는 예. 뭐 정말 잔뼈가 굵으신 거네요. 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예.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 회사를 제가 있는 동안에 좀 더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는 예. 생각인데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IT 분야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기에 조금 더 접목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개발자로부터 출발해서 벤처기업 CEO까지 겪었기 예. 때문에
개발자의 사정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개발에 관련된 것들을 스스럼 없이 소통하고 같이 공유함으로써 한마음이 되어서 CEO와 직원들이 예. 한마음이 되어서 개발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소통을 강조를 참 많이 했고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회사가 장애가 일어나면 우리 국내적으로 큰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 품질에 대한 품질 경영을 좀 제가 치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장애가 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개발하는 모든 솔루션들이 품질이 예. 좋아야 된다. 그래서 품질을 좋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제가 와서 품질 연구부를 예. 새로 신설을 해서 예. 그 연구부를 통해서 우리 회사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품질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연구를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마디 더 드리면은 노사관계도 예.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우리 회사가 소통함으로써 노사 간에 서로 화합하는 예. 또 노사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회사를 걱정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협조해 주었기 때문에 예. 제가 2년 동안에 참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사 성장시키고 싶으신 그 의욕이 딱 느껴지시는데요. 그 코스콤의 미래 비전, 청사진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아까도 핀테크 이야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IT 없이는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가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T로 새롭게 무장을 할 수 있는 것이 금융 쪽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제도와 법적인 것까지도 저희들이 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저희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전공사들과 유관기관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예.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IT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 코스콤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고품질의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정현대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